다음은 네 차례야. 아이스 건. 건? 건. 콘크리트. 그래, 콘크리트. 어렵지? 트럼펫. 트럼펫? 펫. 펫이라. 너 네가 트럼펫 알아? 트럼 뭐 잘못하고 말한 거 아니야? 본이면 내가 본도 그럴 수 있는데. 아니야, 트럼펫이야. 알았어. 아빠 귀청 나쁜 거 알면서 소리치고 그래. 펫. 패트김. 패트김이 뭐야? 가수 패트김 있어. 별들에게 물어봐. 그건 이경규잖아. 이경규는 별들에게 물어봐지. 재미없다. 아빠, 나 의찬이랑 놀다 올게. 그럴래? 대신 늦게 들어오면 안 돼. 밥 먹어야 되니까. 알았어. 의찬아, 너 어디 가? 학원 가. 나랑 놀면 안 돼? 안 돼, 학원 가야 돼. 나 이거 무거운데 네가 들어줄래? 나도 가방 무거워. 원래 이런 건 남자가 들어주는 거야. 여자 힘이 없잖아. 넌 힘 세잖아.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? 아! 좋은 말 할 때 들 것이지. 의찬아, 내 차 사왔다. 넥타이? 봐봐. 야, 어때? 이쁘지? 나 나비 넥타이 안 해. 왜 그래, 임마? 나비 넥타이 하면 미나리가 잡아당긴단 말이야. 걔가 또 잡아당겼어? 그래. 아니, 넌 어떻게 남자놈이 돼가지고 여자한테 맨날 다 하고 당기냐? 그럼 어떡해. 순식간에 와서 당기는데. 안 되겠다. 내가 웬만해서 너한테 싸움 기술 안 가르치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. 아빠 싸움할 줄 알아? 그럼 임마, 아빠 고등학교 다닐 때 쿵우 배웠잖아. 쿵우. 쿵우. 소림치전 최고의 법. 꽁꽁꽁. 세상이 아기 날 뛰어오는구나. 꽁꽁꽁. 그런 게 어딨어? 아직 보급이 안 돼서 그렇지. 이게 전국적으로 동호인들도 꽤 많이 있다고. 진짜야? 당연하지. 이 꽁꽁꽁의 제일 정신이 뭔지 알아? 일격필살. 한번 가격으로 상대방을 안전하게 제압한다.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. 응? 상대의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그 허를 공격하는 유연함이 있지. 어떻게 하는 건데? 내가 보여줄게. 봐봐. 일반 정권 찌르기 할 땐 허야! 이렇게 하잖아. 근데 이 꽁꽁꽁은 달라요. 딱 상대방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주먹으로 이렇게 으이! 가격하려고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야. 어때? 말 그대로 완전히 허를 공격하는 거잖아. 그지?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딸기 서 있다가 오른주먹으로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야. 어때? 뭐 도움이 돼? 이렇게. 재미 볼 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말 그대로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지? 잘 모르겠어. 안 되겠다. 연습만 한 스승도 없는 법. 연습을 하자. 내가 미다리 갈 테니까 내가 네 나비 넥타이 잡아당긴다고 해서 한번 해보자. 자, 미다리가 나비 넥타이를 잡으러 간다. 꽁꽁. 어? 진짜 되네. 너 박미달 두고 보자. 같이 가자. 어저께 우리 할아버지 차 잃어버렸다? 경찰도 왔다 갔다? 오늘은 절대 가방 안 들어줄 거야. 남자는 여자 가방 들어주는 거야. 싫다니까. 너 진짜 한 대 맞아볼래? 오늘은 절대 안 된다. 꽁꽁꽁. 야! 진작에 들 것이지. 너 이거 다 먹고 절대로 뛰어들지 마. 응? 그저 영화 배우 박정훈이 걔가 쪽박이 쪽박이라는 거 아닙니까? 야, 죄송합니다. 응? 아, 왜들 자꾸 이러세요? 아니 봐, 오 선생. 없는 그래. 황당해 말로 못해 혼자 돌고 있는
아유, 아들도 안 되시네. 아이고 참. 전원 주세요, 전원. 아, 전원 아니지, 참. 이건 안 돼요. 우리 공점이니까. 전원 주세요. 아, 빨리. 야, 빨리. 그만하죠. 안돼나. 뭐 하시나 요 정말. 아유. 아너 그 삐삐냐 또 삐돌아. 야 삐돌아. 아빠. 아 삐돌아. 아 사위. 아 삐돌아. 아저 내려와서 케이크나 발라 먹자고. 아니 난 케이크 안 좋아해. 와이. 못될 거 아니야. 결국은 터지셨군요. 세상에 악이 날 깨우는구나. 꽁꽁 꽁. 미안하지. 이 꽁꽁꽁의 제일 정신은 말이야. 상. 오전에 말이 좀 해. 잡으러 간다. 꽁꽁. 어? 아. 야, 어때? 괜찮지?